음악에 맞춰서 흥을 돋궈봤는데요. 이 음악이 굉장히 뷰티풀 걸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죽어버릴 것 같다 뭐 이런 가사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아름답다라는 소리는 모두 다 들어보셨죠? 저도 굉장히 저만 너무너무 좋아해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향기가 없기 때문에 향수를 한번 선물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향수라는 거를 선물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향기라고 하는 것이 기억과 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향수 향기를 맡으면 어떤 장소가 떠오른다거나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거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갔을 때 러어라고 하는 그 비누 그 샵을 처음 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그 샵들이 들어왔을 때그 아일랜드 장소가 굉장히 떠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 보면 그 향기를 엄마 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엄마의 향기를 맡으며 냄새를 맡으면서 엄마를 기억하고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냄새와 밀접하다라고 보는데, 그게 조금씩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 프로스트 효과라고 해서 프랑스의 문호 마르셀 프로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등장하는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 냄새를 계기로 해서 유소년의 시기를 생각해내는 묘사 그래서 이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이제 프로스트 효과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최근 연구에도 조금씩 해명되고 있는데 뇌의 반응을 이렇게 관찰한 시험에도 호세프에 전달된 신호가 호피질을 거쳐서 해마를 활성시키는 것을 확인했대요. 그래서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게 해마인데 해마 거쳐서 냄새 정보를 대뇌피질에 전해서 저장을 한다. 이게 냄새와 연결된 일을 즉시 끌어내는 작용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기억들이 계속 많아지면 그 회로가 견고해져가지고 정확하게 생각해내는 일이 강해진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는 기억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은 연인이 되고 싶다면 천연 100%인 건강한 향기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떤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스민, 이게 터치라서 바를 수가 있는데 자스민 터치, 그리고 네놀리 터치, 그리고 로즈 터치 이세 가지는 제가 모든 여성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 대용의 터치 제품입니다.